레퍼딘딘이 휴대폰에 자신의 어머니를 비욘세로, 아버지는 제이지로 저장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어버이날인 8일 KBS 1박 2일 시즌 4에서는 멤버들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자주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하는지가 그려진다. 성공회 영상에 따르면 딘딘이 스스로를 효자 중에 효자라고 표현하며 최근에도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된 딘딘의 휴대폰 속 부모님의 저장용은 당황스럽게도 어머니는 김윤세이고 아버지는 제이지라 이를 확인한 제작진은 공공지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같은 저장명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딘딘은 2016년 7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족을 다녀 보내드리고 아빠에게 날아온 카톡이라며 아버지와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당시에도 아버지는 제이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본명이 인천의 딘딘의 아버지 신도시로 철도 관련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은세인 어머니의 성함은 김설레지다. 곽상아 토요일 닷컴 턱의 커피 테스트 태양